사랑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어딜까요? 나! 다시 맞춰서 시작. 다! 다와 나! 나? 나. 아, 예, 맞았네요. 그러면은 다와 나가 왜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한 거죠? 아까 이 설명했잖아요. 그래, 시우가 얘기해볼까? 다하고 나에는 생각하였습니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뭐뭐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내용은 글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옮겨적은 거. 그럼 글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적은 거 뭐라고 했죠? 줄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줄거리. 책의 내용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나 집 주변을 좀 더 관심있게 보아야겠다. 생각이나 느낌. 네, 곤충이 모두 사라지는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책의 내용. 책의 내용. 내용이요. 맞았네요. 너 여기 공무원처럼 봐봐. 아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쓴 거 있죠? 제목을 쓸 때는 위에 제목 한 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팀에다 쓰면 돼요. 바뀌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